예레미야 1장 8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.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.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를 개인적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.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략물 얻는 것 같게 하라.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신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. 우리 개인 재산과 소유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.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공포와 마음의 상처와 걱정이 밀려올 것입니다.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을 방해하는 내적 먹구름입니다. 산상수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심부름을 할 때는 우리 자신을 챙길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당신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느냐 마느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. 공의를 바라는 것은 주를 향한 헌신에서 빗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이 세상에서 결코 공의를 구하지 마십시오. 그러나 공의를 베푸는 일은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. 만일 우리가 공의를 바라면 우리는 곧 불평하게 되고 자기 연민의 불만족에 빠져들게 됩니다.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?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던 그것이 불의하던 불의하지 않던 상관이 없습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계속 꾸준하게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것을 하거라. 내가 내 생명을 보호하리라. 만일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면 너는 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. 우리 중에 가장 경건한 사람도 이 점에 있어서는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상식을 왕으로 모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입니다.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의지합니다.